맛바라시즌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3년 개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해라고 하죠. 방탄 소년단은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해주었지만 또 이버스에도 찾아와 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전국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미. 2023년 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라요. 몸 마음 아픈 일도 없길. 라며 힘차면서도 다정하게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토끼해! 꼭토끼는 더 높이 뛰어오르는 해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비도 새해가 되자마자 이버스에 글을 남겼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로 시작하길 라며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통해 새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도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들을 보낼 날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3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이루어지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민은 새해로 바뀌기 바로 전 이버스에 찾아와 긴 장문의 송년 인사와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지민은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자신도 처음으로 음악 작업을 하며 바쁘게 보냈는데 뭔가 아련한 느낌이 드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여러분들을 웃는 모습이 보고 싶다며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며 사랑한다면서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RM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피 뉴 이어라며 새해로 바뀐 후 아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새해 맞이 라이브 공연을 위해 준비 중인 제이홉은 저는 잘 준비해서 멋지게 하고 오겠습니다. I love you 라며 인사를 남겼습니다. 해니까 복 빌어드려야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세뱃돈도 많이 받으시고 2023년 개미년은 여러분들 꼭 추억과 이 기억이 공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꼭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